자, 저의 촌집 별장입니다. 이제 야옹이가 제가 있어도 조금은 의식은 하지만, 경계는 하지만, 그래도 와서, 그래도 전에 같지 않게 자연스럽게 먹이를 먹고 가네요. 다행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 촌집에서 제가 수집하는 소지품, 근현대사 옛날 물건, 오래된 물건을 같이 한번, 이렇게 감상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뭐를 수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래된 물건을 또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물건을 다니면서 이렇게 구입을 합니다. 구입도 하고 여러 경로로 뭐 구입을 하죠. 자, 그럼 첫 번째 물건은 이연세의 아마겟돈 장난감이에요. 온박스 그대로 이렇게 만화 캐릭터들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박스 안에 그대로 이렇게 들어있고요. 이연세 만화 아마겟돈은 1988년도 아이큐 점프 잡지에 연재됐던 만화예요. 처음서부터 애니메이션, 그다음에 게임 이렇게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만든 만화 작품인데, 애니메이션하고 게임은 실패를 했던 걸로, 흥행을 하지 못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화는 이렇게, 아니 참, 이렇게 이 박스 안에 또 포스터까지 들어 있어요. 완전히 일석이조네요. 아마겟돈 포스터도 이렇게 들어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근래 하여튼 구입한 물건들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요거는 올림푸스 카메라예요. 예전에 저도 이 카메라를 학생 때 제가 구매를 해서 사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를 구매한 이유가, 그때는 아마 다른 카메라, 일반 카메라보다도 이게 아마 이 찍는 그 여러 방이 찍힌다고 해가지고 그때 구입을 했었어요. 근데 학생 때 이게 또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저희 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렴, 그때 당시 또 학생으로 사기는 조금 약간 부담스러웠지만, 그래도 학생이 살수 있는 가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사서 이거를 사용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게 벌써 오래됐죠. 자, 하여튼 지금 이렇게 오래된 카메라를 다시 만지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역시. 자, 그리고 자, 이건 유엔 성냥이에요. 유엔 성냥. 보통 일반 유엔 성냥은 원형이죠. 원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이렇게 사각형으로 된 유엔 성냥이에요. 요거를 역시 또 근래 미사용 그대로 성냥인데, 근래 구입한 성냥입니다. 자, 다음은 또 제가 구입을 해가지고 굉장히 또 좋은 물건인, 기분이 좋았던 물건인데, 자, 요거는 병 속의 인형이에요. 전통적인 한복을 입고 있는 각시 인형. 자, 이렇게 병 속에 들어가 있어요. 자, 이 물건은 볼 때마다 참 신기해요. 어떻게 이 인형을 병이 깨지지도 않은 채 이렇게 인형이 들어가 있을까? 앞만 봐도 어디, 어떻게 넣었을까? 알 수가 없어요. 참 수수께끼입니다. 수수께끼. 어떻게 병 속에 이 인형을 이 좁은 구멍 안에 넣을 수는 없고, 어떻게 넣었을까? 밑에 봐도 뭐 도저히 모르겠어요. 어떻게 넣었는지. 예전에는 참 이런 인형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참 보기 힘들죠. 근데 이 인형이 요즘 보기 힘든 이유가, 이 사람, 이거 만드는 이런 기술자가 어떻게 기술 전수를 안 하셨나? 왜 요즘은 이런 거를 안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참 재밌는데. 자, 하여튼 이 신기한 것 같아요, 굉장히. 지금 봐도 참 수수께끼고, 알수 없는 수수께끼. 자, 신기합니다. 어떻게 병 속에 인형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 자, 근래에 구입한 역시 물건이고요. 자, 요 소주잔인데요. 이거는 지난번에 요이집 뒤뜰에 제가 항아리를 땅 속에서 캘 때, 그때 나왔던 소주병이에요. 아, 소주잔. 자, 요렇게. 요거는 일반 진로 소스잔하고 좀 달리, 요건 빨간색이네요. 보통 파란색인데, 빨간색 라벨이 있는 진로 소스잔입니다. 자, 요거도 근래 제가 구입한 거고요. 구입한 게 아니라 구한 거고요. 자, 요거는 통조림이에요. 제가 있는 데가 동두천이잖아요. 근데 이건 미군들이 옛날에 먹었던 통조림 깡통 같아요. 역시 미사용 그대로 어떻게 이것도 같이 물건 살때 껴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재밌는 물건이 있어요. 자, 요거는
이게 술병 같은데 이렇게 요 위에 모가지에 끈이 달린 거 봐가지고 아마 예전에 벽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기름병으로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되는 물건입니다. 용도는 원래 용도는 이게 술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이 물건이 일제강점기 때 병이에요. 여기 보면은 일본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일본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밑에 보면은 한번 보죠. 밑에 여기 보면은 밑에 글씨가 있어요. 밑에 그건 이제 요이 병이 무슨 병인가 알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조선하고요. 부산 6.2 위생 화학 시험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조선 부산 화학 위생 시험소. 이거 보니까 술병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무슨 화학 물질 이런 거를 넣었던 병인가? 하여튼 보기는 술병 같은데 정확한 용도는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부산에서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마치 술병 같은 그런 병입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기름병으로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굉장히 일제강점기 때 오래된 병이고요. 자, 다음은 자, 요거는 예전에 오래된 역시 국민학생 가방이에요. 그림이 이렇게 있고 요 가방은 우주표 가방이네요. 예전에 우주표 가방 유명했죠. 자, 요거는 뒤에 이렇게 등에다가 멜수 있는 멜빵도 이렇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 이런 가방을 메고 학교를 다녔죠. 자, 이거 오래된 옛날 국민학생 가방 있고요. 같이 이제 또 구입을 한 건데 요거는 역시 한 70년대 정도 보이죠? 역시 70년대 물건 같아요. 서울 화판입니다. 국민학생이 그림 그릴 때 사용했던 서울 화판. 그림은 스누피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그리고 뒤에 보면 이렇게 또 세월이 흔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뒤에도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도화지를 끼우고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그림은 천호사에서 만들었네요. 서울 화판. 세월의 흔적이 참 다분하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근래에 수집한 물건을 제가 보여드렸고요. 이제는 이제 집을 또 대충 정리하고 들어갈까 하는데요. 오디가 뒤에 밭에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거를 보니까 어느 구독자님이 굉장히 오디가 몸에 좋은 물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건을 그 오디를 조금 밭에서 좀 주워가지고 집에 가서 한번 맛을 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디를 줍고 저는 들어갈까 합니다. 자, 그럼 뒷마당에 오디를 저는 주스로 가겠습니다. 몰랐는데 앞에 있는 나무가 오디나무예요. 와, 진짜 많이 달려있네. 이 오디나무에서 이 뒷마당에 오디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 보면 밭에, 텃밭에, 오디가 엄청 떨어져 있어요. 제가 좀 아까 도착하자마자 한이 정도 주워놨어요. 오디예요. 이게 건강에 그렇게 좋다고 하네요. 혈액을 맑게 하고 뭐 당뇨병에도 좋고 암에도 좋고 하여튼 이 비타민도 엄청나게 많대요. 일반 이런 과일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정도로 이게 비타민이 엄청 들어있다고 하네요. 요 주변에 이게 오디나무가 바로 이게 뽕나무라고 하더라고요. 이 뽕나무래요. 이게 이 나무가요. 오디 열리는 나무가 뽕나무예요. 이 주변에
뽕나무가 은근히 많아요. 이거 그래서 어디 장사 한번 해볼까? 자, 하여튼 뭐, 이 많이 떨어진 오디를 저는 이 뒤에 텃밭에서 줍고 갈까 합니다. 이 밭에는 파를, 제가 씨를 심어놨어요. 씨를 심어놨는데, 이 파가 언제 자라는 거야? 이거, 근데 이거 무슨 파가 이렇게 얇어, 이거. 자, 이렇게 오디가 엄청 떨어져 있어요. 이거 봐요. 어우, 뭐. 이 밭으로 엄청 떨어져 있어요, 오디가. 자, 저는 이 오디를 열심히 줍고 좀 이따 귀가하겠습니다, 이제. 자, 감사합니다. Oh, 어디로 갔나, 어디가. 야, 이게 그렇게 건강에 좋다는 거야?